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디아블로 IP를 활용한 모바일 신작을 내놓으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디아블로는 전 세계 인기를 끈 장수 게임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내놓는 건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3일 정식 출시된 디아블로 이모탈은 이틀 만에 구글 플레이 매출 1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9일 5위권에 진입하며 흥행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의 특징은 자동사냥이 아닌 수동사냥만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몬스터, 1, 2, 3등을 반복적으로 사냥해야 하는 다른 게임의 퀘스트와는 달랐습니다. 스토리 위주로 진행돼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즈니스 모델을 놓고 국내 이용자와 해외 이용자 간의 온도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국내 이용자들은 이 정도는 과금 유도가 크지 않다며 만렙 단성까지 과금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평점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이용자들은 과금 체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에는 과금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디아블로는 바로 블리자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블리자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큰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출시국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MMORPG의 비즈니스 모델에 익숙한 국내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해외 이용자 사이의 인식차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MMORPG의 비즈니스 모델은 확률형 아이템과 연동되며 변신, 탈 것, 인형 등 3종 세트가 공식처럼 따라다니는 게 정석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에는 변신이나 탈 것, 인형과 같은 뽑기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냥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의 상점에 들어가 보면 핵심 과금 요소 중 하나는 꾸미기입니다. 꾸미기는 오로지 외형과 관련된 것으로 전투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투력과 관련된 핵심 아이템은 전설 보석입니다. 상점에서 판매하지 않으나 획득 확률을 높여주는 전설 문장을 구매해 태고 균열을 돌아야 합니다. 혹은 시장에서 이용자 거래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룬이라는 재료를 모아 직접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렙 달성 후부터는 과금 없이는 진행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시 초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렙 달성 이용자가 늘어나면 과금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무과금으로 만렙을 달성한 후 직접 게임을 해보며 콘텐츠 및 과금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랭커를 노리는 이용자에게 과금 없이 플레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설 보석을 얻기 위한 경로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게임 콘텐츠를 즐기려는 이용자는 과금 없이도 즐길 거리가 많았습니다. 이용자들과 파티를 맺고 균열을 돌면서 괴물을 해치우는 것부터 필드보스 물리치기, 현상금 사냥, 보감 등록하기 등 매일 할 수 있는 퀘스트가 주어집니다. 또 추첨으로 그림자단에 뽑히면 이용자 간 대결인 PVP 전쟁부터 계약, 집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렙 달성부터는 도시마다 할 수 있는 부가 퀘스트도 추가됩니다. 무소과금 이용자가 전투력을 올리는 방법도 무궁무진합니다. 전설 보석을 포함해 장비 조합, 기술 조합 등에 따라 전투력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지옥 성물함 업그레이드나 호라드림의 유산 수집 등을 통해 높일 수 있습니다. 단 게임에서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은 수동 사냥이란 점과 숨겨진 콘텐츠가 많다는 점, 그리고 10GB 용량을 차지한다는 점 때문에 가볍게 즐기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아블로 팬이었던 모바일 이용자와 한국식 MMORPG 외에 재미를 찾고 있는 이용자에게 추천합니다.